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 아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인테리어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사실 꿀팁이라기보다는 좀 괜찮은 아이템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침대 바닥 앞에 지금 앉아있냐. 제가 요즘에 제 방을 보면서 요즘에 너무 거슬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거슬리던 부분을 조금 해결해줄 아이템을 좀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보시다시피 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주 징그럽죠. 제가 여기다가 지금 빔 프로젝트를 써서 이렇게 집에서 여유롭게 막 좀 삶을 즐기고 막 그래요, 쉴 때는. 근데 이게 선이 너무 복잡하고 여기 핸드폰 충전기, 뭐 면도기 충전기, 그리고 스탠드, 그리고 이거 뭐 모기 향 피우는 거 있잖아요, 뭐 저런 것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멀티탭 그 정리함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한 게 지금 여기 다 와 있어요. 와 있어 가지고 이 택배를 제가 한번 열어보고 그걸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 제가 두 종류로 지금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하나는 데스크에서 컴퓨터 관련 선들 있잖아요, 책상에서 쓰일 그 멀티탭 정리함하고 침대 옆에서 어지러운 선들을 정리할 멀티탭 정리함, 이렇게 각각 나눠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 나눠서 구매한 제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구매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박스가 두 개나 와 있어요. 완전 크죠? 여기서 한번 하나씩. 일단 먼저 이 작은 거는 이 침대 옆에 정리할 멀티탭 정리함이에요.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장 저렴한 만 원이 안 되는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여기 보면서 이렇게 풀고 한번 세팅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포장을 뜯었고요. 검은색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 방이 아무래도 회색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흰색을 놓으면 조금 약간 동떨어지는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대, 중, 소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소 모델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멀티탭, 이게 지금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시면은 크기는 거의 뭐 제 손바닥보다 좀 넉넉한 정도 뭐 크기고요. 재질은 뭐 그렇게 튼튼한 재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뜯어. 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마감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아요. 약간 이거 도시락통 같기도 하고. 느낌 이래요, 약간. 뭔지 알겠죠? 약간 도시락통 느낌 나는 거. 메이드 인 차이나 있고요. 아무래도 만 원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선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근데 제가 왜 좀 유명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매를 했냐, 사실은 돈을 더 투자해서 이렇게 버튼식으로 누를 수 있는 그 우리 인터넷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 바로 이거.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상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어디예요? 침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맡에서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는 게 보이면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가성비로 멀티탭 지저분한 것만 가려주면 되니까 좀 싼 걸로 만 원 안 되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스가 이렇게 큰 거는 제가 그만큼 규모가 있고 뭔가 좀 좋은 거를 구매했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책상용이니까 그 나중에 메인 이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빔 프로젝터를 옆쪽으로 옮겨놓을게요. 일단 선을 좀 다 뺄게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선들을 일단 좀 다 빼놓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집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결국에는 항상 문제는 수납과 정리거든요. 그게 잘 돼야지 방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항상 건축도 그렇고 뭔가 인테리어도 그렇고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지 관리인 것 같아요. 청소도 열심히 당연히 해야겠지만 부지런히 그래도 그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게 부족하다면 더 좋은 아이템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바꿔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지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건 이제 투자를 하냐 마냐 뭐 차이겠죠.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몸으로 더 고생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고, 근데 이런 선정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한들 솔직히 침대 밑으로 넣어버리지 않는 한 사실은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먼지 청소도 해야 되고 청소기도 돌려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투자를 한 겁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진짜 필요한 것만 딱 나오잖아요. 멀티탭 딱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조명 라이트 선하고 충전잭 딱 필요한 정도만 있잖아요. 필요한 길이만큼만 딱 빼놓는 거죠. 이런 약간 선 고정하는 거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어디 안 돌아다니게 해놓고, 그리고 이거 목이 안 물리게 이거 해놓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딱 필요한 정도만 딱 나오게 해놓고, 그리고 이것도 검은 선도 따라가 보면은 이제 빔 프로젝트용 전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셨다시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일단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침대 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일단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걸로 아주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일단 선 정리를 깨끗하게 최대한 보기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럭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디자인 바이 박서, 이렇게 박서라고 되어 있는데 복선가요? 빡선가요? 모르겠네. 아무튼 열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USB 충전 겸용 전선 정리형 디자인 멀티탭이라고 이름이 아주 길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특장점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6구 멀티탭을 가지고 있고 USB 충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선도 보기 좋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스티커형 램프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 설명서에 자세한 뭐 설치 방법이라든가 사용법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사실 저는 이걸 광고를 받고 리뷰하는 게 아니라 내돈내산 리뷰이기 때문에 뭐 제 방이 얼마나 좋아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제품이 뭐 엄청나게 뭐 성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은 이제 거의 5만 9천 원 정도로 했던 걸로 기억해요. 5만 8천 원이었나? 거의 6만 원 돈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과연 이게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사실 이미 이거가 없다고 지금 사용을 못 하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멀티탭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적으로 구실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산 거지 사실 기능적으로는 이미 잘 쓰고 있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책상 뒷면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 모니터에서 내려온 선, 그리고 뭐 각종 선들이 이렇게 책상 뒤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려고 이거를 구매한 거고, 또 저의 책상 컬러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검은색으로 구매를 한 거고, 대부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USB가 같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니터 받침대로도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구매를 했고, 제 책상에 과연 크기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해보고, 어떻게 놓는 게 적당한 건지 좀 고민을 해보고, 최대한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좀 보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책상 뒤에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보시면, 저는 이제 멀티탭이 여기 뒤에 이제 검은색으로 또 맞춰서 나름 맞춰서 깔맞춤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저분해요. 일단, 모니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있고요. 뭐, 스피커 선도 있고, 그리고 뭐저 시계 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탭이 또 추가로 저쪽으로 이동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것들은 뭔가 충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건데, 이제는 멀티탭 보관하면 USB 그 포트가 있기 때문에 저런 추가로 연결되는 멀티탭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 이제 보시면은 이런 추가 멀티탭들. 이런 게 과연 다 필요한 건지 한번 이제 멀티탭 보관함을 이용해서 정리하면서 한번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시작해 볼 거예요. 시작해 볼 건데, 어쨌든 포인트는 보기 좋게 꾸미는 게 목표입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솔직히 아직 감이 잘안 와요. 이거를 정말 그이 특징대로 모니터 받침대로 쓰고 편하게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책꽂이에 이렇게 세로로 꽂아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책상 가쪽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놓고 여기 위에 뭔가를 올려놓는 용으로 쓰면서 이건 이거대로 쓰고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게 나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선부터 정리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전원을 한번 다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신다, 막. 이게 원래 제가 쓰던 멀티탭인데, 나름 이제 책상과 깔맞춤을 한다고 검은색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이거대로 이제 다른 곳에서 또쓸 일이 있겠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보류. 지금 일단 책상에서 내려오고 있는 선이 이 조명선, 조명하고, 모니터 전원, 애플 맥북 전원, 이거 스피커 전원. 이런 식으로 열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양쪽을 열고,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뒤에까지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USB 잭이 밑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게 위에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잭돌도 다 빼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요 가운데가 메인 전원이고요. 지금 이렇게 불 들어와 있는 게 각각 용도에 맞게 스티커를 제가 붙여놨고요. 부분 전원을 저기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USB 충전 필요한 거. 예를 들면은 뭐 보조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카메라 충전기 같은 거를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아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고요. 힘들었지만 정리가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정리를 위해서 한번 이런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 인테리어에 맞게 각자 어울리는 제품을 한번 구매해 보시면 선정리, 그리고 딱 눈으로 볼때 아주 깔끔한 걸 보면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